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메이탈이라는 경이 핸캔은 나왔죠. 그리고 데스티니 가디언즈의 역사에 처음으로 경이 무기가 랜덤 퍽으로 드랍될 수 있습니다. 메이탈을 파밍하기 아직 안 되지만 그걸 가능하기 전에는 한번 어떤 퍽이 좋을까 논의하는 것이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퍽을 한번 볼까요? 충혈 옵션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사거리 안정성 아니면 조작성이 중요한지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소구경을 찾을 거예요. 왜냐면 사거리와 안정성 스탯에 버프가 있으며 다른 스탯에는 디버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거리 원하시면 풀보어보다 망치 단조 강선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풀보어는 스탯 디버프가 너무 많았어요. 조작성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똑같은 퍽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메탈이 빠른 무장이란 퍽으로 드랍될 수 있습니다. 그 퍽은 조작성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제일 좋은 퍽이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메탈이 엄청 좋고 다양한 퍽으로 드랍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주고 싶은 퍽이 이렇습니다. 초탄 사격은 공격을 시작한 사격의 확도와 사거리가 증가하다는 퍽이고, 사거리 확보 장치는 조준 사격 시 유효 사거리와 확대 배열이 증가하다는 퍽입니다. 살육의 바람도 참 좋습니다. 결정타를 기록하면 잠시 동안 기동성과 무기 사거리 조작성이 증가합니다. 스냅샷은 조준 속도가 증가합니다만 스냅샷보다는 빠른 무장 사용하세요. 빠른 무장은 핸캔 조준 보정 모드와 같이 쓰시면 에임 속도가 거의 스냅샷이랑 같았어요. 그 퍽으로 무기를 빠르게 뽑을 뿐만 아니라 에임 속도까지 증가합니다. 과잉이라는 새로운 퍽도 있지만 이 퍽을 사용한 다음에야 좋을지 나쁠지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손잡이 퍽도 몇 개가 나와요. 고분자 손잡이는 조작성 10 증가 때문에 가장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럼 전 어떤 퍽을 찾을 거예요? 메탈 3개를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그 3개의 무기 중 적어도 하나를 얻을 수 있으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첫 번째, 소구경 초탄 사격 고분자 손잡이. 두 번째, 소구경 살육의 바람 고분자 손잡이. 셋 번째, 소구경 빠른 무장 무거운 손잡이. 저는 이 세 개의 메탈을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아니면 다른 퍽을 찾으실 거예요? 댓글에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게임플레이도 재밌게 보세요. 다음에 봐요.